가령 뭐가 있을까요? 그 작가님,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아, 그 에세이마다 약간 네.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에세이에 대해 물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에세이에는 교훈이 들어가야 된대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꼭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교 에세이의 차이를 에세이는 읽는 사람들을 하여금 뭔가 교훈을 줘서 뭔가 의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보통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글을 찾을 때에는 네. 분명히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특히 그 공모전, 네네. 글쓰기 공모전 같은 데에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은 저는 가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공감과 위로가 되는 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기 감정은 이러이러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분명히 독자에게 호소가 되는 글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글이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은 굉장히 시시껄렁한 농담으로만 점철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책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글이라면 모름지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훈은 이제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자기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에세이는 자기만의 관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만의 관점이 없는 에세이도 좋은 에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특별한 관점은 아니에요. 특별한 네. 생각은 아니지만 네. 되게 표현이 참신하고 그리고 소재가 독특하고 네. 이러면은 꼭 관점이 독특하진 않아도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네.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내 개인사를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글을 쓰는 분들은 보통 내향적인 경우가 많고 내향적인 분들은 자기 일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굳이 하려는 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표현 자체로도 자기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겠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그 관점을 너무 뭐 상식적이고 너무 흔한 관점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담아서 이렇게 풀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얼핏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까 그 지각한 직장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첫 단추를 잘 잠가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만약에 그 지각 일화에서는 그 말이 떠올랐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단추는 꼭 반드시 잘 잠가야 되는가. 그냥 풀고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잠그지 않는다. 네. 요즘 이렇게 엇갈려서 잠그는 게 네. 유행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니면 안 되냐. 네. 이러면서 자기가 지각해서 힘들었던 하루를 좀 풀어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약간 맥락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에피소드는 개인의 일화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많은 직장인이 월 평균 3회 지각을 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혹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내 개인사가 단순히 내 개인사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핏 떠오른 생각에 깊이를 조금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지각했을까? 아니면은 혹은 사람들은 왜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뭐 그게 사회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지각했을 때 사람의 심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러면은 좀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에세이를 좀 잘 쓰는 쉽게 좀 더 쉽게 쓰기 위한 팁으로 네네. 이제 지식과 정보를 좀 담으면 더 좋다 네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말 그대로 느낌과 감상을 쓸 수도 있지만 네네. 이런 지식과 정보를 에세이에 담아주면은 네. 어떤 것들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에세이집이라고 할 때에는 네. 뭐 여러 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적게는 열몇 편에서 많게는 30편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모든 글의 지식과 정보가 담겨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글의 성격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담으면은 좋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좀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니즈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읽으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수필을 읽으면서도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상식을 많이 접하시면은 아, 굉장히 훌륭한 독서였어 약간 이런 인식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 에세이에도 내 내용에 걸맞는 지식과 정보를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런 니즈가 있는 독자들의 그 바람을 좀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에세이라는 거는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 경수필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말하거든요. 네. 경수필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자칫 그냥 개인 차원의 이야기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 이야기와 연관되는 뭐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뭐 정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뭐 유명인의 일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주관적인 이야기에 객관성이 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이 좀 더 많은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게 조금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이제 그 제목이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책 제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왜냐면은 뭐 책 제목을 뭐 끌리지 않으면은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맞아요, 읽지 않으니까 네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가님께서는 뭐 제목 짓는 노하우라든지 뭐 좋은 제목의 이런 뭐 조건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네. 그 저는 직업이 편집자이다 보니까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제 책 제목 진짜 좋지 않나요? 네, 누가 지었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아니 이게 이견이 없었나요? 많이 싸우지 않나요? 책 제목 때문에? 아니 좋은 제목 네.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 책 네. 제목을 공개했더니 네. 편집자가 누구냐 제목이 너무 좋다. 네, 아 그 좋았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좋은 제목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그 뭐 가령 사회적인 이슈,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 네. 뭐 추석 무렵이다. 네. 그러면 추석이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채식주의가 갑자기 막 뉴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고 있다. 네. 언론에서 엄청 다뤄지고 있다. 막 이효리가 채식한다더라. 네. 이런 것들이 네. 막 이슈가 되면은 제목에 비건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채식주의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에 마스크라는 거를 넣어주면은 일단 사회적인 이슈가 포괄된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외성이 있는 제목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통념을 거스르는 제목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직장인 에피소드 계속 얘기했는데 네. 가령 첫 단추는 잘못 잠가도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상식을 거스르는 그쵸? 표현이잖아요. 네. 네. 그런 의외적인 면이 부각되는 제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네.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지 않는 걸 네. 제목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 게 가령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네. 그게 10수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쓰신 글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될 것 같고 내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목에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굉장히 의외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활용하는 네. 제목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명한 작사가의 이름이라든지 네. 뭐 정치인의 이름이라든지 경제인의 이름을 넣는다면은 그게 권위를 활용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넣어도 좋아요. 가령 빨강머리앤 이런 네. 이런 이름을 넣으면은 무슨 빨강머리앤이 권위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 전후로는 그 빨강머리앤이 그런 뭐 순정 만화의 거의 상징 같은 네.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캐릭터라든지 유명인의 이름을 넣는 것도 그렇게 권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위로와 네. 공감이 들어간 제목이 독자의 반응을 얻는 거는 왜냐면은 언제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갈수록 다 살기 힘들다고 하시고 청년분들은 청년분들대로 뭐 중년분들은 중년분들대로 전세대가 항상 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이 되는 표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 형태예요. 다만 이 위로와 공감도 약간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령 막 십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네, 막 이런 네. 제목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정말 좋은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면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로와 공감의 뉘앙스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좀 더 개인에게 집중을 하고 그 개인을 지지해주고 더 위로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대 변화도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문학이잖아요. 네. 문학이기 때문에 좀 함축적인 제목도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축적이라는 거는 뭐 상징적인 어떤 키워드를 그 글을 상징하는 단어를 전면으로 내세운다던가 은유를 활용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가령 나는 간이역입니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간이역 나 이퀄 간이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좋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좋은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문학적인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널리 알려진 유명한 표현을 조금 변주하는 것도 좋은 제목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활용한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권위 있는 문학 제목을 이렇게 조금 변주해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책에도 이번 제 책에도 들어간 건데 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소재를 이제 키워드로 제목에 뽑아서 거기에 어울리는 수식을 넣는 거예요. 네. 이번에 방구석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도 네. 이것도 에세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키워드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네. 네. 이러한 글들이 지금 202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안에 들어있던 제목들의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7가지로 나눠보기는 했지만 네. 그냥 결국은 한 가지예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된다. 물론 100분이 있다면 100분 모두를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네. 취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좋은 제목이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제목들이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제목의 역할이 뭐라고 네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면 좋은 제목인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목의 역할은 이 사람들이 네. 이 글로 들어오는 그 진입문을 네. 열고 들어오게 해주는 네, 우선은 네. 저는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글의 제1 카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죠. 네. 선정적이고 내용이랑 동떨어져 있기도 하죠. 네. 에세이라면은 적어도 그 정도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잘 표현하면서도 네. 그것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문? 네. 네 문입니다. 네. 이번에 그 작가님 책 제목이 이번에 그 방구석 네. 일기도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는 네네. 네. 그냥 혼자 뭐 집안에서 혹은 일기장에 일기 쓰신 분들을 약간 좀 더 그 글을 세련되게 바꿔주는 그런 니즈를 자극하신 건가요? 네, 그런 니즈도 자극을 했죠. 근데 저희 제목에는 네. 독자의 니즈를 굉장히 저격하는 방향으로 제목이 잡힌 거죠. 근데 네. 단순히 방구석 일기만을 겨냥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글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쓰는 글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전문적인 수필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네. 되는 방향으로 쓴 건데 방구석 일기라는 게 제목으로 나온 까닭은 네. 저는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방구석 일기조차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당신이 쓰고 있는 글이 무엇이라도 네. 그게 어떤 소재를 다루더라도 다 에세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님 유머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죠? 좋아합니다. 네, 제가 그 이제 에세이 네. 쓰는 책들 여러 개 봤는데 네, 네. 유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아니 물론 목차이 많진 않지만 유머 중에서는 네, 그 분량을 네, 네. 좀 따로 떼서 또 다루는 책은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글쓰기 시간에 이거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생각하신 유머 있는 글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글이에요? 되게 뭐 재미있는 게 뭐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고 이런 글인가요? 보자마자, 글이라는 건 보자마자 웃음이 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네. 그 맥락에서 웃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마자 웃길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유머가 있는 거는 그냥 일단은 그 웃긴 글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상형으로 유머 있는 분을 드시잖아요. 네, 유머 맞아요. 있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일단은 유머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리고 뭐 되게 대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유머러스 하면은 제 긴장이 좀 풀리죠. 그렇다면은 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읽었을 때 유쾌하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글일 줄 알았는데 이걸 유머러스하게 풀어가면은 이제 독자들을 일단은 끌어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독자와 그 작가의 심리적인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이 유머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유머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 네. 움베르트 에코라는 유명한 기호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네. 그 책에서 나는 순전히 이 책을 재미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유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지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데 이 글에서 유머가 있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움베르트 에코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재미가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자극해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세이에서 유머란 네. 어떤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 독자와 지은이의 관계를 좁혀주는 1차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유머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로서 유머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웃기기만 한 글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 웃음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머 있는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 글에 좀 유머를 담고 싶다 네.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뭐 팁이라든지 뭐 스킬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 유머라는 거는 이제 보통 되게 까다로워서 그 어떤 맥락을 통해서 웃기기도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웃기기도 해야 되고 어떤 직업군을 대상으로 웃기기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유머러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글에서 되게 유머를 더 구사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작가님 그 재밌는데. 그쵸. 이번 책 재밌는데요. 근데 네. 그 유머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쓰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재미있는 글이 다들 좋으시니까 자기도 그렇게 재미있게 쓰고 싶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유머가 너무 구사하기 힘드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글쓰기 강연 같은 거 가다 보면은 유머 있는 글을 쓰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드세요. 네. 근데 쓰셨던 분, 쓰시고 있는 분 하면 아무도 안 드세요. 그래서 내 글에 유머를 담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으로는 네. 언어유희가 있죠. 동음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가령 뭐가 있을까요? 그 작가님 네.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뜨거운 과일이요? 글쎄요, 뭐요? 천도복숭아.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글에 네. 이렇게 유치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언어유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네. 이런 일차원적인 거 말고 네. 이렇게
재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장도 유머의 기술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비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약 허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광고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남성 화장품 광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입사 지원자들이 대기업 면접실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어봐요. 자네 화장품 뭐 쓰나? 그래서 땡땡땡땡 씁니다.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이유가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고, 네. 시간을 아꼈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야, 뽑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되게 웃기죠. 화장품 하나 잘 쓰면은 막 대기업에도 합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광고의 기본이라는 게 그런 허세고, 비약이겠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네. 저건 진짜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도 그런 과장과 비약을 잘 사용하면은 좀 재미있게 네. 그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자도 네. 풍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약간 비웃는 거 네. 블랙 코미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은 조금 약간 빗대어서 약간 꼬아서 네. 약간 패러디하거나 비웃거나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상대 비하하는 유머가 되게 많았죠. 맞아요. 특히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이제 막 그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행히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 굉장히 중시되면서 오히려 좀 자학하는 셀프디스하는 유머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자학이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학이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학하는 분들이 진짜로 자기를 디스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셀프디스로 유머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디스하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효과도 누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머의 기술 중에서도 이런 자학인 저는 개인 차원의 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학 유머도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순이나 반화법이나 반전도 좋은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은 네. 커피 중에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가령 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태연하게 말하면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 유머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술로 딱 유머의 기술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읽었는데 이상하게 재밌네? 이런 거는 그 맥락을 통해서 미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풀어가신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유머를 한번 구사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 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하시라는 거지 네. 이거 전체가 그래서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얼죽하는 과장 기법인가요? 얼주가? 네. 아, 그렇죠. 허세죠. 허세. 나는 얼어주거든.